강타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북경에서 열린 강타의 애심 콘서트에는 만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강타의 이번 공연 수익금은 중국 산골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자, 뜨거운 열기의 중국 콘서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중국 북경의 수도 체육관 앞. 강타를 보기 위한 팬들이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공연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 꼼꼼하게 무대 체크를 하고 있는 강타. 오늘은 강타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타입니다. 여기는 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산골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강타의 2005 애심 콘서트. 1만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그 막이 올랐는데요. 이번 콘서트가 단독 콘서트는 제가 중국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중국에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오늘 공연이었고요. 북경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상해, 광주 해서 중국의 여러 성들을 돌면서 계속 이 좋은 취지의 공연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타는 이번 공연에서 150여 분간 중국어로만 공연을 이끌어 한류 스타로서의 진 면모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강타는 자리를 가득 메운 중국 팬들을 위해 중국어로 번역한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타의 첫 중국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온 친구들의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오랜만에 뭉친 신혜성, 이지윤, 강타의 프로젝트 그룹 S. 두 번째 게스트는 HUT 시절의 동료 토니. 마지막 게스트는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천상주의가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성입니다. 제가 중국의 강타 씨의 콘서트에 S로서 또
또 게스트를 참가하게 해서 왔는데요. 오늘 무대를 마친 소감은 우선 야 강타 씨가 역시 중국에서 예? 인기가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제 인터뷰 중입니다. 강타 씨가 역시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 다시 했고 명이 한국에서 못 느꼈던 그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강타 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강타 씨가 중국에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서 역시 공연장에는 강타 팬의 트레이드마크인 흰 풍선의 물결이 가득했는데요. 강타는 이날 빈티지 룩에서부터 정장까지 다양한 드레스 코드를 소화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흥분이 좀 많이 안 가라앉는데 중국 팬 여러분들이랑 호흡하려고 제가 중국어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그 공연에 필요한 그 중국어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중국어로 좀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다행히 좀 알아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직도 흥분 상태입니다.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친 강타. 강타는 올 가을 새로운 앨범으로 한국 팬들에게 인사할 계획입니다. 곧 가을에 감미로운 발라드로 여러분들을 새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 사이사이 콘서트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음악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강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건강하세요. 강타였습니다. 마이티엔 스타 안채린입니다.